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업일까요? 보드블록 남은 거 상처해갖고 창고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요거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작업합니다. 동안도 뭐 보드블록 작업은 숱하게 봤죠. 동영상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보드블록 관련된 것은 오늘은 일단 5톤 덤프에 이 보드블록을 세 파트 실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카고차에다 실겠습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한번 실어볼까요? 한가한 시간대이지만 이 한가한 시간대는 차가 좀 빨리 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호를 잘 이용해 갖고 신호가 끊어졌을 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신호를 잘 알면 좋겠죠. 직진 다음에 좌회전 들어오고 이러는 걸 그 흐름을 잘 알면은 실는데 이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옆에서 실으려니까 들어가지가 않네요. 세 개를 실어야 되는데 이 가로로 폭이 조금 더 넓어요. 이 바레트가요. 천상 두 개는 뒤에서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5톤 덤프 뒷문짝 떼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위에다 이제 슬링바 걸어갖고 시계차 발로 살짝 들어갔고 그냥 빼내면 쓱 빠져버려요. 간단한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럼 뒤에서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영상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죠.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상차는 하차에 반대니까. 보드블록 빼다가 아스플사 앞에 한 두 주 정도가 살짝 쏟아졌어요. 이때 팔레트가 부서진 거 모르고 지게발을 뺐더니 쏟아져 버리네요. 결국 그건 사람의 힘으로 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카고에다가 보드블록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실어보도록 할게요. 보드블록 다 쌓았네요. 덤프트럭에 마저 싣고 다시 카고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아까 그 하나 얹어놓은 곳에 작은 팔레트 하나 더 얹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운팔레트를 하나 얹을 거예요.
마지막 바레트 덤프 상자 끝. 덤프 뒷문짝 조립만 하면 덤프를 이제 보내버리면 되죠. 빨리 덤프를 빼야지 좀 한가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잘 맞춰 들어가야 돼요. 밑에 끼고 위에 낀 다음에 핀으로 툭 치기만 하면은 잠겨버려요. 우튼 덤프 뒷문짝 떼고 다시 조립하는 건 간단하죠. 한번 봤으니까 누구라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카고에 상철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단어가 떠올랐죠. 이 카고라는 거, 왜 사람들은 카고 카고 그럴까요? 카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적재함이 있는데 뚜껑 없는 화물차들은 전부 카고라고 불러요. 1톤부터 뭐 1톤 카고, 5톤 카고 다 카고예요. 뚜껑이 없으면은. 우리 그 유명한 카고맨님 알잖아요. 카고맨 채널. 거기 보면 그 차 카고예요. 뚜껑 없죠. 그 다음에 크락션 TV 채널 있죠. 그 차도 25톤인데 뚜껑이 없죠. 그것도 카고고. 다음에 이제 트럭크 김씨님 같은 차는 윙바디라고 부르죠. 뚜껑 있잖아요. 윙바디라는 뚜껑이 있어요. 원래 윙바디라고 부르고, 이제 뚜껑이 없는 화물차들은 전부 카고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적재함만 있으면 다 카고예요. 화물차는 다 적재함이 있잖아요. 카고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뚜껑이 없는 화물차들을 카고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정착이 됐어요. 카고 그러면 뚜껑 없는 화물차입니다. 뚜껑이 있으면은 뭐 호로차라고 천막 덮어진 차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윙바디도 있고 뭐 탑차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어쨌든 화물차는 뭐 압축이냐 뒤축이냐 뭐 앞사발이냐 뒷사발이냐 등등등 이 분류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우리 그 화물차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지게차 하면서 카고냐 뭐 윙바디냐 이런 거 카드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린 거예요. 카고는 뚜껑 없는 화물차가 카고라고. 카고 크레인도 아시죠? 이 화물차에 크레인 달리는 거 카고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윙바디 크레인은 없잖아요. 뚜껑 없는 화물차에만 있는 그 크레인 카고 크레인이라고 부르죠. 어쨌거나 카고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거의 다 실어가네요. 역시 수달 떨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제 카고 카고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카고에 대해서 확실히 아신 겁니다. 제가 지금 카고에다가 물건을 싣고 있습니다. 뭐 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카고맨님이나 크락션 TV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윙바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트럭크 김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해주세요. 저는 이제 화물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 오늘도 이제 상쾌한 아침의 시작입니다. 요 며칠 뭐 비도 오고 날씨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좋아갖고, 어제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죠. 맑은 공기 마시면 행복해하는 영상이요. 오늘도 역시 힘찬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화물차 이제 저거 짐 묶고 오는 동안에 저는 또 부지런히 달려가갖고 화물차랑 비슷한 시간대에 창고에 도착할 겁니다. 짧은 거리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간에 신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다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